안녕. 근데 웬 갑자기 토끼라고 계시대요?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비버 집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려고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비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갈까? 네! 자, 그럼 손을 잡고 다 같이 가자! 네! 빨리 가서 맞아요! 안녕, 친구들. 나는 유명한 아메리칸 비버야. 반가워. 어서 오라고. 아우, 시원해. 자, 이렇게 아저씨 따로 와. 자, 여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여기가 바로, 가만히 있어. 여기가 바로 비버가 사는 집이야. 비버가? 어, 그치. 비버는 이렇게 봐.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까는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 나는 나뭇가지 껍질이나 새싹, 수초, 나무 뿌리 등을 갉아먹고 살아. 재밌어. 이가 아프지 않냐고? 나는 강한 턱과 앞니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무리 두꺼운 나무라도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 있다고. 이거 봐. 우리 한번 지금 청소를 먼저 해보자고. 알았지? 네. 비버에게 깨끗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로 한 우리 친구들. 민성이와 유리가 서툰 솜씨이지만 비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죠. 어디 보자. 잘하고 있네. 그렇지. 집 이쁘게 만들어줘. 네. 선생님이 하나씩 줄게. 안 가봐. 친구들에게 조금은 무거운 나무도 차곡차곡 참 열심히네요. 와우, 어느새 아늑한 비버의 보금자리가 완성됐네요. 이렇게 숨을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비버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한번 들어가 볼래? 저 들어가 볼게요. 응, 들어가 봐. 자, 조심해야 돼, 머리. 안 당해, 보야. 안 당해, 보야. 들어갔다! 아니, 끝까지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면. 이상 어때? 어둡고 좋아? 네. 잘 지었지? 네, 잘 지었어요. 어, 비버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민성이 다리 조심하고. 나 못 들어가. 아저씨, 나 빨리 좀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아유, 빨리 들어가 보고 싶어. 아유. 비버가 좋아할 거야. 맞아. 우리가 깨끗하대. 열심히 한 건데 완전 좋아하겠다. 자, 이제 비버 집 끝냈으니까 우리 한번 나가서 물 채우고 비버가 어떻게 노나 한번 볼까? 네. 어, 보면서 우리 한번 비버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알았지? 네. 자, 조심해서 가자. 깨끗이 치워진 집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비버가 풍덩 들어가 보는데요. 비버야, 어때? 정말 좋지? 아, 시원해. 정말 좋아. 비버가는 좋아하는가 봐. 알려주마, 비비. 나를 한번 잘 살펴보라고. 민성아, 뭔지 알았어? 뒷발에 물발키가 있다? 이게 비밀은 아닌데 왜 그런지 내가 알려줄게. 나는 헤엄을 잘 칠 수 있도록 뒷발에만 물갈퀴가 있어. 나무를 잡기 쉽게 생긴 앞발과는 확실히 다르지. 또 뭐가 있을까? 나를 자세히 살펴봐봐. 너는 꼬리를 어떤 역할해? 내 꼬리? 내 꼬리가 좀 특이하긴 하지. 내 꼬리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방향을 잡아준다고. 근데 이것도 비밀은 아님. 이제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 잘 봐봐.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그게 너의 비밀이야? 신기하지? 강가에 스스로 집을 짓기 때문에 부지런한 건축가로 불리는 비버. 이렇게 직접 주워온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와,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속의 출입구를 만든답니다. 아메리칸 비버의 비밀, 물속의 출입구를 만들어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괜찮아, 우리가 비밀 지켜줄게. 슛, 얘들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어디 가서 내 비밀 소문내면 안 돼? 꼭이요? 알았지? 잘 가.